아, 지금 여기 그 객석에 있는 분들이 흑골 소리가 귀엽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네. 이분들이 살짝 어? 쌍둥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네. 네. 어떤 사이예요, 근데? 저희는 쌍둥이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아, 남이었군요. 네. 형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근데? 네. 그럴 때마다 좀 어때요? 저희는 아마 같이 오래 있어서 닮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오히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콧구소리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콧구소리 하면은 그 무대 의상 컨셉이 좀 독특해요. 오늘 의상 자체는 좀 어떤 의상이죠? 오늘 네. 약간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인데 약간 고양이 머리를 해서 저희 이번 신곡이 고양이가 컨셉이거든요.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가 그래서 고양이 귀를 해보았습니다. 와, 너무나도 귀여운 그룹, 코코소리,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 그 코코소리 하면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의왕 철도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KFM 경기방송 99.9 라디오입니다. 자, 생각나는 만화 영화는? 하나, 둘, 셋. 은하철도 누구누구 누굴 줄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죠? 은하철도 누구누구 세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나 봐요. 네, 저희가 직접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소개하고 연주하는 채널인데 많이 관심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코코소리는 컨셉 자체가 좀 고정이 있잖아요. 나중에 콘서트를 열거나 아니면 팬사인회, 팬미팅, 팬들을 위한 자리에서 조금 다양한 무대, 다양한 그런 기획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콘서트나 이런 거 있어요? 네, 저희가 꼭 있는데요.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네. 코스프레도 많이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를. 저희가 이미 콘서트를 한다면 관객분들도 하나씩 코스튬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뭐 고양이 귀라든지, 그리고 슈퍼맨이라든지 네. 그런 걸 입고 오시면 같이 즐기면서 애니메이션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죠. 와 좋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추가를 하면은 여기 의왕에 오셔서 같이 팬들과 함께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하는 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네, 조만간에 제가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탈게요. 네. 제가 열심히 페달을 밟을게요. 알겠습니다. 코코소리.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신곡 절묘에는요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닌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를 그린 내용으로요. 되게 신나고 재미있고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반전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어떤 반전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코코소리의 두 번째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